피해자 유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? 피해자가 기관장 호수한테서 범행하신 건가요? 네. 평소에도 도검 소지하고 다니셨나요? 아닙니다. 직장에서 들어와 있었던 게 사실인가요? 아닙니다. 마약 검사는 왜 거부하신 겁니까? 그리고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습니다.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아파트 이웃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피의자 백 씨와 관련해 최근 1년 사이 총 7건의 경찰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백 씨와 연관된 112 기록이 7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중 3건은 백 씨 본인이 신고한 것이었고 헬스장 등에서 주민과 시비가 붙어 다른 사람이 신고한 건이 2건이었습니다. 이 외에도 백 씨가 외국 대사관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본 경찰이 현장 조치를 한 건도 있었습니다. 다만 백 씨와 관련해 도검을 비롯한 흉기나 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습니다. 백 씨의 이번 범행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3차례 신고가 접수됐는데 피해자의 연락처로 신고된 기록에서는 별다른 말소리는 들리지 않은 채 통화가 끊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백 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웃 40대 남성을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백 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투여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백 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.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 도로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. 이 남성은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가받은 도검 82,000여 정을 전수점검하고 또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